을창군 제3면 동부마을 그 북구리 통나무 요즘 핫한 그 이상한 변호사 유영우 통나무 여기에서 점프를 해야 되겠죠. 한림정역까지 한림정역에서 자전거를 타고요 동부마을 해안까지 왔습니다. 창원시 의창군 대산면 동부 한림정역에서 10km 조금 안 되는 곳으로 나오더라고. 그리고 그걸 보고요 한림 배수 펌프장을 해가지고 삼랑진역으로 갈매길 6부스 후보지하철역 다시 그 거기까지 점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1시 56분 차 2시 차죠. 요즘 휴가철이 돼가지고 예매 안 하면은 자리가 없어. 들어왔죠. 차는 항상 사람이 먼저 기다립니다. 버스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은 다 그래요. 자전거를 세워야 되겠죠. 자전거를 접었습니다. 한림정역에 하차를 했습니다. 한림정역은 문역입니다. 한림정역을 3시에 출발합니다. 저번에 수판으로 해가지고 명례 순직할 때하고 시간이 똑같습니다. 포천 아우릉길 동화산 가는 길 동화산 가는 길 한림초등학교 방향 사용해들 물꽃길 경남 있는 곳으로
한림초등학교를 지납니다. 아, 또 비가 온다 또. 1km를 이동하였으며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아, 여기서부터 막 빈목이 되어버리죠. 여행 소주지를 조금 벗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. 한림역에 하차를 해가지고 드라마 소득동 팽나무 우영우 팽나무로 하네요. 창은 의창군 대산면 북부리 동부마을 향하고 있죠. 노무현 대통령 생가 4km 이 길이 연결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네. 큰 동네 거기서 정수 전합니다. 2km를 이동하였으며 9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와, 뒷바람이 불어서 좋은데.